자, 아, 요즘 박수 한번 좀 치고. 야. 아. 저희가 지금 MBC 입성을 했습니다. 웬일입니까, 이게? 야, 진짜 이 옷에 한 번에 진짜 야. 이게 무슨 일이고 뭐 이래야 되는 건가요? 아니, 여기 스튜디오 보시면 스튜디오. 예. 야, 맨날 저기 달순해. 방에서 하다가. 단칸방에서. 골방에서 하다가. 단칸방이라니. 와, 이 스튜디오 보세요, 진짜. 예. 아, 너무 이쁩니다. 야. 아. 아니, 이게 뒤에 진짜 여기 뉴스 하는데요, 여기가. 아, MBC가. 예. 아주 뒤에 이것도 우리를 위해 진짜 달순애를 위해서 이번 해줬습니다. 아 이걸 그러니까 딱 배경을 네. 손흥민, 김민재 막 나, 대박입니다 지금 다. 네. 아 저희가 달순애 네. 라이브와 MBC가 네. 이번에 이제 카타르 월드컵을 함께하는 걸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좀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본격적인 이제 합방 콘텐츠. 어 합방이라고 표현하나요? 원래 합방이라고 하긴 저희밖에 우리끼리 합방이지. 아, 그러니까 MBC는 좀 더 좀 이제 고급스러운 표현을 쓸 거고. 침입의 합 콜라보가 아니라 합방. 침입? 뭔 소리야? 형 요즘 애들은 콜라보라 그래. 아 콜라보라. 아 콜라보 콜라보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제 첫 회입니다. 네. 1화인데 아 저희가 이제 그 요거 잘 돼야 2화 3화 4화가 보장됩니다. 오늘 그렇죠? 중요합니다. 아 예. 아, 오늘 대단히 중요해요. 요거 안 되면 아, 이제 끝날 겁니다 그냥. 저희가 오늘 1화를 뭐 할 거냐? 어차피 카타르 월드컵 특집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한번 합시다. 일단 26명 최종 엔트리 누가 될지 아, 네. 살짝 한번 짚어본 다음에 그래서 대한민국 카타르 월드컵 16강 가능하냐? 이거 한번 아, 합시다. 네. 어우 자극적이네요. 자극적이네요. 첫 화가 중요하거든요. 아 조회수 보장 컨텐츠인데요? 아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있다. 네. 아니 빨 때는 아 이런 이제 스튜디오 익숙하잖아요. 아 익숙하죠. Y10에서 이제 뉴스를 했으니까. 근데 거기는 이제 뉴스 전문 채널인데도 여기가 훨씬 좋아요. 거긴 그냥 골방이야, 내가 볼 때. 먹던 물에 침 뱉는 거 아니에요? 아니, 진정 침. 그렇게 뭐 이렇게 2년 말고 그냥 어렸을 때 MBC는 좀 어때? 아, MBC는 인상이 강하죠. 특히 제가 이제 그 98 월드컵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축구를 봤는데 어허. 그때 이제 그 아시아 최종 예선 할 때 특히 그 한일전 드디어 후지산이 무너집니다 할 때 송재희 캐스터 중계를 많이 봤거든요. 아하. 그래서 MBC에 대한 인상이 강렬합니다. 아, 그래. 네. 드디어라는 말은 없었던 것 같은데 잘 안 보시고 그냥 네, 후지산이 수상... 무너집니다 이렇게 했죠? 그냥 무너진다 그랬습니다. 저는 사실 어렸을 때 MBC 청룡 어린이였어요. 아, 아, 예. 진짜로 네. 저도 MBC 청룡 바른 숟가락을 넣는데 아니 진짜 그랬으니까 아, 예, 예. 그것도 초대 아 초대 예 저도 그래가지고 그때 푸른색 고 그 예. 야구 장막 예뻤다고 그랬죠. 그걸 입고 가야 약간 좀 인싸 그분데요 청룡? 아 죄송합니다 아 이거 MBC 청룡이라고 아, 예 아, LG 스위스의 전신 보이스카우 같은 예. 그런 느낌 아, 자 그러면 우리 패널은 세 명의 축구장 먹을 패널은 네. MBC 이거 뭐 어떤 기록이라 할까요? MBC 하면 또 오늘 축구니까 그 MBC ESPN 박문성 위원님이 중계하셨던 프리미어리그 대전설이죠. 그게 사실은 박문성 위원님 그때는 이제 나이가 많이 어리셨잖아요. 그러니까 아 되게 중계 스킬이 많이 발전하신 거였구나. 저는 아니 어렸을 때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아, 아 많이 늙으셨구나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발성을 까라는 게 아니고 돌려봤어요. 돌려봤더니 상당히 그 이제 감탄사만 옆에서 하시고 아 이게 발전을 하는 거였구나. 아, 지금은 갑이었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막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90분 내내. 근데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점유율이 네. 그때는 그 이제 함께하셨던 분들이 신승대 캐스터도 그랬고 임주환 선생님도 그랬고 9대 1 정도의 점유율이었어요. 아, 맞아요. 맞아. 들어보니까 거의 말씀을 안 하시고 해설자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캐스터의 시대였고 MBC와의 추억을 얘기하는 거 MBC, ESPN 또 저의 그 추억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또 요 일을 하게 된 그 계기인 거죠. 그때 어떤 인연이 그렇죠. 뭐 박지성 선수 나올 때 처음 해외 축구 보고 그때부터 이제 해외 축구를 좋아했으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때 이제 MBC에 있다가 제가 이적을 2005년에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17년 만에 제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 네. 고향으로. 예, 예. 금요일에 오늘 박수를 쳐요. 아, 이게 지금 박수를 타임입니까? 아, 이거, 아 이런 기계적인 얘기 하지 마요, 저. 축구는 MBC죠, 그리고. 아, 이게 무슨 말씀하시라고 했어. 제 나이 때는 이제 MBC 하면 무한도전. 그렇지. 무한도전 빼놓을 수 없지. 무한도전. 저도 대표적으로 무한도전이 그런 게요.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독일에서 유학생활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국 관련해가지고 뭐 볼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그나마 그래도 봤던 게 무한도전을 예.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 무한도전은 국제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유학, 그나마 한국의 그 향수를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통로였어요. 악리도 나왔고. 유럽에서 무한도전을 그때는 무조건 모든 영상을
다운로드를 받아야지 내가 볼 수 있었거든요. 그렇죠. 요즘처럼 스트리밍 서비스가 없으니까. 네. 뭐 무한도전 받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내가 좋아하는 이제 일본 영상들을 받고 그러면 한 이틀 정도 가요. 잠깐 일본 영상은 정상적으로 뭐, 받을 수 있나요? 아니 뭐 그 아 여기 유학파예요. 나름 네, 독일과 영국 유학파인데. 네. 그리고 MBC는 사실 문화 방송이잖아요. 아 죄송한데요. 네. MBC여 가지고 팔짱 끼고 방송하시면 안 돼요. 아니, 문화 방송이라고. 언제부터 MBC야? 문화 방송이야. 네. 진짜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네, 와 금방이네. 저희가 11월 11일 날 국내에서 갖는 마지막 평가전. 그렇죠. 네. 국내파 위주로 지금 명단이 발표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슬란드 네. 하고 그 다음 날 12일 드디어 최종 엔트리 26명이 유럽파들이 포함된 명단을 짠 발표하면 진짜 이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며칠 있다가 이제 카타르 넘어가서 대회를 시작할 텐데 아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26명 최종 엔트리 누가 될지 여러분들 네. 허심하게 한번 솔직하게 예, 진지하게 진심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래서 그 26명으로 싸우면 그래서 16강을 간다 못 간다 아 찐으로 합시다 찐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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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찐으로 한번 붙어봅시다 예. 페노가 한번 26명을 얘기를 쭉 한번 해주세요 아, 그러면 네. 나머지 세 분이 난 거기서 누군 찬성일세 누군 아닐 것 같다 이렇게 가감을 해보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하는 걸로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좀 이견이 없을 만한 확실한 멤버들 복붙 그쵸 느낌의 확실하게 벤투 감독이 원하고 있고 계속해서 기용했던 멤버들이 좀 추리니까 22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이제 이 선수가 가나 안 가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선수가 한 4명 정도 추가가 될 것 같다. 논쟁적인 선수들. 그렇죠. 네, 4명. 그래서 그렇게 좀 한번 나눠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먼저 아, 이제 잘해요. 이게 내보니까 MBC 급이야. 그게 네. 빨 때는 딱 우리랑 같이 계속 방송하면 되고. 예, 예. 자, 한번 해봅시다. 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포지션별로 한번 봐볼게요. 공격수는 일단 무조건 갈 것 같은 선수들만 말하면 황의조와 조규성. 최전방 공격수 2명 그리고 2선 라인에 6명입니다 손흥민, 황희찬, 이재성, 나상우, 권창훈, 정우영 이렇게 6명이고요 저희 정우영은 이제 독일에서 뛰는 거예요 그죠 독일 정우영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는 4명입니다 황인범, 그리고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그리고 중앙 수비수는 3명 김민재, 김영권, 권경원 그리고 왼쪽, 오른쪽 풀백은 4명인데 김진수, 홍철, 오른쪽에는 김문환과 김태환. 그리고 이제 골키퍼는 김승규, 조현우, 송범근 3명까지. 이렇게 해서 요 22명 명단은 그래도 벤투 감독이 아주 신임하고 있는 명단이라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요 이제 22명은 아마 전 제 생각에는 갈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4명이 되는 건데 제 생각에 2선에, 2선 라인에 2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추가적으로. 근데 이제 갈 것 같은 선수들이 제 생각엔 이제 그 이번 10월 A매치 명단에 뽑혔잖아요. 그 안에서 뽑힐 것 같습니다. 아 국내파 위주로 발표한 그 그렇죠. 명단에서. 거기서 이제 뭐 추가적으로 뭐 뽑힐 자원들은 딱히 없어 보이고 여기 이제 뭐 이강인 선수 정도만 더해지면 사실은 여기에서 뭐 새로운 얼굴들이 뽑히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선 자원에는 이강인, 양현준, 엄원상, 송민규 요 네 명의 자원 중에 한 두 명 정도 갈 것 같다. 그리고 이제 중앙 수비수 중에는 지금 경쟁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박지수나 그리고 조유민 요 두 선수가 네 번째 중앙 수비수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요 플러스 한 명 어쨌든 한 명 정도가 더 갈 것 같으니까 이 두 선수 중에 누가 갈 것이냐 요게 포인트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오른쪽 풀백 자리에 두 명이 뽑혀 있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했을 때는 윤종규 선수가 네. 오른쪽 왼쪽 다 뛸 수 있어서 데려갈 것 같거든요. 마지막 자리에. 그래서 이렇게 26명이 완성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네. 22명은 다 갈 선수들을 이야기를 했고. 그죠? 네. 그러면 논쟁적인 4명 중에는 정리하자면 한 2명? 그렇죠. 그러면 거기서 이제 총 24명. 네. 그 다음에 박지수, 조유민, 윤종규 중에는 2명. 그렇죠. 그러면 총 26명. 맞습니다. 아, 정리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명단 한번 쭉 하시 제가 볼펜으로 네. 아. 따라 적으려고 했는데 말이 빨라가지고 볼펜으로 네. 아, 죄송한데 요즘 사람들은 이거 아이패드를 쓰더라고요 네, 이거 좋아 아니 보니까 말하는 거 자체가 1.5배속이네
아 그래요? 저 죄송한데요. 메시지 갖고 토론하자고 메신저로 공격하지 말고요. 아니 사람 공격을 하지 마시고. 아니 근데 이 형도 참 그런 게 이 세련된 스튜디오 와가지고 저희가 적고에서 말을 하는 게 옆에서 본들 빨라. 지금 저도 나름 아이패드로 가져왔는데 못 따라 적었어요. 이렇게 이제 26명에 대해서 자 누가부터 난 여기서 누구는 아, 좀 어려울 것 같고 누가 대신 들어갈 것 같다. 그러니까 있습니까? 일단 뭐 논쟁적인 선수들 중에서 네 명 중에서 두 명을 조금 추스리자면은 그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뽑힌다면 엄원상은 무조건 갈 것 같고요. 왜냐면 그동안 활용들을 했었고 초코로 나름 그래도 뭐 효과적인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엄원상은 갈 거라고 보이고 또 이제 이강인 한 명까지 추가해가지고 두 명이 갈 걸로 보입니다. 아하. 예. 송민규와 양현준이 안 되고 그 둘이 될 것 같은 이유는 뭔가요? 일단은 그 엄원상 선수가 아까 얘기드렸다시피 좀 계속 활용을 했었고 그리고 나왔을 때 효과가 좀 있었으니까 그냥 빠른 스피드로 어째 그 상대가 지쳤을 때 뒷공간을 파헤치는 그런 용도로 요긴하게 활용을 했었기 때문에 엄원상 선수는 데려갈 거라고 보고요. 9월에는 부상 때문에 빠진 거였잖아요. 맞아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이강인 선수 같은 경우는 어쨌건 간에 다른 옵션을 추가해 줄 수 있는 선수니까요. 없는 유형. 예, 그러니까 창의적인 패스 같은 것들을 찔러줄 수 있는 선수다 보니까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데려갈 거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센터백은 조유민하고 이제 박지수 선수가 경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조유민 선수를 조금 더 중용하는 모습이죠. 예, 그래서 아마도 조유민 선수가 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거기다 조유민 선수는 어쨌건 간에 상황에 따라서 수백 미터 피터도 올려서 쓸 수도 있으니까요. 예. 저 MBC 와가지고 많이 빨라지시는 겁니까, 너? 아니요. 저 원래 저도 빠른 편이에요. 저보다 빠르신데요? 아, 그래요? 조유민 선수는 또 공격 출신이에요. 아, 맞아요. 네. 정말 때에 따라서는 올렸을 수도 있어요. 네. 정말 때에 따라서는 예전에 조유민 선수가 그 대학교 때 김문환 선수하고 공격수를 같이 봤어요. 아니, 김문환 선수도 원래 공격수 출신이거든요. 네. 자, 우리 어떻게 레드 형은? 아 일단 그 선발 자원에 들어갈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지금 선수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가 뭐 약간 그런 자괴감이 들고. 뭐라고요? 엇나가려고 하셨는데. 얼핏 떨어지고 싶어요? 뭘 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지금 그 느낌이 이게 토론을 투덜투덜 그러니까, 아, 이 선수들이 지금 어쨌든 논쟁적인데 선발은 벤투가 안 쓴다는데 우리가 왜 이걸 토론해야 되냐? 명확하게 얘기하면 되지, 그러면.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벤치 멤버를 갖고 왜 이렇게 다들. 이게 또 이슈가 있잖아요. 이강인 선수를 뽑느냐, 안 뽑느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이제 명단 없지만 이승우 선수도 뽑냐 안 뽑냐 이것도 있거든요. 있죠. 네, 논란이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강인 다른 선수들은 사실 저는 생각이 없어요. 누가 가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벤치니까. 그리고 단 한 명은 이제 제 말이 틀렸나? 아니요. 맞는 얘기예요. 아니 뭐 자신 있으시면 조유민 선수 센터백으로 세우시든가. 야 예전에 MBC는 100분 토론회를 어떻게 이렇게 균형감 있게 잘했대요? 갑자기 뭐 욕하고 싶어. 이런 패널 나오면 나가세요. 사퇴하세요. 뭐. 그래서 아, 이강인 선수는 사실 굉장히 좀 딜레마일 것 같아요. 아, 네. 그 이유는 이강인 선수는 9월 달에 A매치 현장에서 저희가 다 느꼈잖아요. 어떤 팬들이 어떤 그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그거인즉슨 지금 26명 명단에 포함되는 순간부터 한국의 월드컵이 끝날 때까지 이강인이라는 이름 석자는 계속 이슈란 말이에요. 그렇죠. 벤투 감독이 경기 전, 경기 후 기자회견마다 이강인이라는 이름 계속 나올 거예요. 쓰든 말든. 그러면은 벤투 입장에서는 지금 벤투 감독에게는 대의가 있잖아요. 월드컵에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그런데 그게 최우선 과제인데 기자회견이나 여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계속 이강인이라는 이름이 회자가 된다면 차라리 그런 리스크는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네.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자, 그러니까 이게 이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가 잘하냐 못하냐, 벤투 감독 체제에서 얼마나 할 거냐 못할 거냐라고 하는 경기력적인 측면 말고 다른 얘기하신 그렇죠, 거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이강인 선수가 26명 안에 포함되면 그때부터 모든 이슈가 블랙홀처럼 이강인 선수에게 빨려 들어갈 거라는 거죠. 이강인 나오냐 못 나오냐. 나오냐 못 나오냐. 나오냐 못 나오냐.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
안 나와서 저랬다. 그치. 결과가 뭐 이렇게 계속 그쪽으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벤트 감독 입장에서는 팀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여러 어떻게 계속 던져야 되는데 여론도 그렇고 자기도 그렇고 대답의 질문이 계속 이강인 얘기니까 그러면 대회 내내 이강인 하다가 끝나버리면 그건 팀만 놓고 봤을 때는 고민이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면 벤투 감독 입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그렇죠. 벤투 감독은 아 이럴 거면 내가 처음에 안 뽑아서 욕 한번 먹고 여러 애에게 나는 나머지 게 집중하겠다 이런 판단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대회 내내는 잡음이 나오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렇죠. 생각을 할 수 있죠. 처음에 그냥 명단 예. 발표할 때만 세게 예. 여론이 나오고 벤투 감독의 입장도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는 이강인을 선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여론에 대단히 좀 민감한 감독이라고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이강인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 조금 이제 뭐 약간 이제 안 좋은 반응도 보이기도 했었고 했지만 여론을 많이 찾아본대요. 이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그런 그 면에서 죄송한데 그 10번한테 들은 거 아닙니까? 요 주장은 10번이가 6개월 동안 하고 있어요. 근거는 없어. 도대체 어디서 찾아본다는 거야? 실제로 그 10번이 형 외적인 이제 기자들 얘기로도 조금 좀 민감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많이 또 네. 보고 소식들을 보고 우리 선수들 많이 체크하고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강인은 일단 대리운관 쓰는 문제는 다르지만 애초에 크게 욕먹고 출발하자 이런 선택은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을 좀 신경 쓰면서 일단 이강인을 데리고 갈 것 같고 이강인에 대한 여론의 폭발력을 아니까 그 위험부담을 안고 월드컵을 출발할 것 같진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래서 이강인을 일단 데리고 갈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양현준이냐 엄원상이냐 이런 문제인데 둘이 스타일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랬을 때 벤투 감독은 오히려 본인이 그동안 봐왔던 스타일이 비슷하다면 엄원상을 데려갈 것 같다. 네, 그래서 이강인과 엄원상을 저는 데려갈 것 같고 그리고 수비도 박지수 조유민 이제 박지수가 정승현과 좀 경쟁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는 조유민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벤투가 이번 아이슬란드전을 보고 좀 평가할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본인이 좋아하는 선수로 마지막에 딱 도장 찍을 것 같은데 저는 현재로는 조유민. 네, 그래서 조유민, 윤종규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자, 네. 우리가 얘기하다 보니까 이제 이강인 선수가 좀 의견이 잠깐 갈리는 느낌인데 패노는 그럼 이 의견에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 이강인. 이강인을 그런 여론을 의식해서 데려갈 수도 있다? 아니다. 반대로 오히려 그걸 의식해서 그렇게 너무 휘말리면 안 되니까 그냥 끊고 안 데려갈 수도 있다. 저는 이강인 선수는 데려갈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그 벤투 감독이 진짜 안 쓸 선수는 아예 뽑지도 않거든요. 뭐 예를 들면 최근에 이승우 선수 K리그에서 너무 잘했잖아요. 그런데 뭐 뽑아라 이런 얘기 있었는데 절대 안 뽑았고 그리고 뭐 주민규 선수도 마찬가지고 너무 잘하고 있는데 자기 스타일이 안 맞으니까 절대 안 뽑았거든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는 이제 그 오픈 트레이닝 할 때 9월 달에 오픈 트레이닝 현장에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해서 몇 번 절준 실험을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왼쪽에도 더 보고 공격형 미드필더로 더 보고 중앙 미드필더로도 더 보고 이랬던 그 훈련 그 세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벤투 감독이 아예 안 쓸 생각까지는 없었을 것 같아요. 9월 달에도. 그런데 그 카메룬전에 교체 투입하려는 시점에 좀 이제 부상자도 나오고 하면서 저는 거기서 교체로는 투입해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그 타이밍이 안 맞았다 라고 봅니다. 아 지난번에 안 썼던 거? 저번에 안 썼던 게 그래서 사실 이강인 선수는 월드컵에서 우리한테 뭔가 도움이 어떻게든 될 수가 있는 선수잖아요. 사실 라리가에서 너무 잘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지고 있거나 아니면 뭐 무승부를 하고 있거나 했을 때 우리가 승리가 필요할 때 정말 한 5분 10분 나와도 코너킥이나 뭐 세트피스 상황에서 이강인의 한 방 요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강인 선수가 이 벤투 감독의 이제는 뭐 스타일이 안 맞는다 요것도 사실 이강인 선수가 이미 라리가에서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말이 이제는 좀 안 맞고 아 그러니까 예전에는 야 스타일이 좀 아니지 않아? 근데 그쵸? 그런 것들을 보완해내면서 이번 시즌 잘해주고 있으니까 그 문제도 해소된 거 아니야? 그렇죠. 뭐 수비력이나 아니면 오프 더블 플레이나 이런 게 다 사실 이강인 선수가 라리가에서도 거의 최상위권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안 맞는 것 같고 사실은 그 이강인 선수를 아예 벤투 감독이 안 쓰진 않을 것 같다. 정말 이제 필요할 때 진짜 필요할 때 쓸 선수로는 데려갈 것 같아요. 뭐 선발로 안 쓰더라도. 그래서 이강인 선수는 제 생각엔 아마 데려가지 않을까. 데려가지 않을까? 보여주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뭐 레드제미님이 얘기했던 내용이 상당히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예상 외의 답변이었어가지고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은 아예 안 했었어요. 그 잡음을 일으킬 거라는 그런 생각을 안 했었는데. 자, 알겠습니다. 자, 다음. 예, 이럴 수도 있겠다. 여기까지만. 아, 이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했지만은. 그래도 저는 내 의견을 예. 동의해줘. 아, 근데 어쨌건 간에, 예.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더라도 이강인 선수는 무조건 데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워낙 어쨌건 한국 대표팀에는 없는 유형의 선수니까. 예, 그리고, 한 방이 있는 선수여가지고, 전 무조건 그 승부처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월드컵에서는 우리나라가 언더독 입장에서 임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교체 카드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 거기 때문에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더더욱 이강인 선수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약간 다른 결로 좀 생각이 들었는데, 이 문제는.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론을 신경을 많이 쓴다? 저는 오히려 신경을 별로 안 쓰는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야 어때? 라고 들어볼 수는 있겠지만 예. 그거로 휘둘렸나? 결과를 놓고 봤을 그렇죠. 때 그랬으면 아니죠. 그랬으면 이강인을 최소한 선발로라든지 교체로 어느 정도 뛰었어야 돼. 그러니까 들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결정을 바꿨나? 난 그건 별로 없었다고 보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그랬죠. 포르투갈의 부임 감독할 때도 그랬고 전임 때부터 여론을 따라갔으면 이런 평가를 받지 않았겠지. 예. 근데 들을지 몰라도 그대로 움직이진 않았다. 아까 그 말씀하신 여론을 의식한다. 라는 게 제가 보기에는 9월 A매치에서 선발한 게 여론을 의식한 이 최대한의 배려가 아닐까? 최대한의 타협? 양쪽 나름대로. 네. 그리고 이제 근데 아까 그 페노가 얘기한 부분은 예, 저도 뭐 동감을 해요. 동감을 하는데 이강인이라는 그 두 번째 카메룬전에서 황의조 선수가 들어갔다가 네. 부상 그쵸, 나왔잖아요. 네. 네. 거기서 이제 계획이 엉클어진 거죠. 그것도 맞아요. 네. 변수니까. 그렇죠. 그래서 뭐 굳이 막 오기로 내가 안 늘 거야 막 이런 결과는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카메룬전에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튼 굉장히 카메룬전에서 그 연호 이름을 연호하는 장면이 굉장히 벤투 감독에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을 것 같아요. 그 네. 고민이 실제로 나오고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이야기가 사실 레디 형만의 주장이 아니고 실제로 나와요. 안팎에서. 맞아요. 안팎에서. 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론을 의식을 할까? 뭐 이런 걸 왜 얘기를 했냐면 벤투는 그런 것 같아. 지난번 막 연호가 되게 상징적이었잖아. 경기가 딱 끝났는데 사람들이 이강인을 계속 외쳤다. 뛰지 않았던 벤투 감독은 이 장면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한번 생각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지금 자기가 팀을 운영해 나가는 데 있어서 어쨌든 욕을 먹건 아니면 결과로서 찬사를 받건 감독은 자기 권리 선발을 하고 그쵸.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죠? 영화 감독이 자기가 누구랑 어떤 배우랑 영화를 찍을지는 영화 감독이 선택을 하되 그 흥행에 따라서 결과를 짓는 건 똑같죠. 감독 축구 감독도 똑같은 건데 이게 주위에서의 누구 어떤 배우랑 영화 찍어라라고 했을 때 그 감독이 배우를 바꾸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좀 자기 입장에서는 이상한데 네. 이거에 내가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축구를 움직이지?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죠. 전 그래서 기자회견장에서 그런 얘기도 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나 귀가 있다. 나도 듣고 있다. 네. 그러니까 여론을 듣지만 그거에 대해서 결정을 옮겼었나? 그렇게 놓고 봤을 때는 전 레드 형의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네. 계속 그렇게 가서 내가 뭔가를 하면 그럼 계속 끌려간다고 볼 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 했던 것처럼 뭐 아니야 그래도 충분히 전술적으로 내가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어. 뽑을 수도 있죠. 사실 이게 가장 뜨거울 거예요 진짜. 네. 네. 그러면 지금 이강인 선수가 가장 핫하고 나머지는 뭐 이렇게 22명 이런 데서 별로 이게 없네. 손준호 선수 아까 나왔는데 네. 손준호 선수는 뭐 뽑힌다에 전혀 이렇게 난 아닐 것 같은데 없습니까? 뭐 말씀하신 게 하고 싶다. 아까 방송하기 시작 손준호 뽑힌다고? 아니 근데 진짜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가 않아요 그쪽이.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중미가 아까 얘기했을 때 네. 황인범, 정우영, 백승호, 손준호. 그렇죠. 자원이 조금 우리가 좀 부족한 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사실 솔직히 생각하면 전반적으로 다 그렇죠. 그러니까 16강을 목표로 삼는 팀들은 베스트 11 뒤에 있는 선수들이 사실 좀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그렇고. 그렇지. 그러니까
뭐 아까 뭐 굉장히 과격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예, 벤치 전체 23인 26인 스쿼드가 그렇게 이 선수는 꼭 가야 돼라고 이 선수는 안 돼 막 이렇게 얘기 구분짓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나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난 그런 생각도 있더라고. 우리가 가끔씩 보면 월드컵 엔트리 얘기할 때 네. 마치 한 시즌을 얘기하는 스쿼드처럼 얘기할 때가 있어. 아 로테이션 자원이 있어야 되고 플랜 B와 아, 플랜 C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우리는 사실 어디 일단 딱 놓고 봤을 때 조별리그 세 경기에 모든 승부 다 던지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16강 올라가면 거기서 그렇죠. 뭐 사다리 대진이니까 하면 되잖아. 그래서 월드컵 우승하는 팀이 7경기를 치러. 맞아요. 맞아요. 우리는 너무 없죠. 근데 가끔 보면 한 시즌을 소화하는 엔트리를 얘기하더라고. 아, 스쿼드가 굉장히 넓어야 되고 막 플랜 B와 플랜 C가 있어야 되고. 아니 우리는 플랜 A를 진짜 이만큼 갈아가지고 찔러도 될까 말까니까 사실 약간 그거는 약간 고려하면서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럼 그렇죠. 뭐 그러니까 우승에 도전하는 팀들이나 이제 뭐 조별리그 3차전에 조금 로테이션 돌려가지고 뭐 유망주들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체력 안배하고 그렇지. 뭐 이런 거 생각을 하지. 예, 우리나라는 한 경기 한 경기가 결승전이죠. 그렇죠, 말고. 맞아요. 특히 이제 우루과이 경기가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서프라이즈가 있을 가능성은. 벤투 감독의 거의 성향상 없죠. 거의 없죠. 그냥 그동안 보였던 명단 그대로. 막 와, 이 선수가 갑자기 들어왔어? 막 10월달 명단만 봐도 오현규 정도만 빼면 맞아요, 다 맞아요. 뽑았던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다 한 번씩은 뽑아왔던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막 특별하게 갑자기 새로운 얼굴이 뽑힌다? 이거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아, 저 오현규 나왔어요. 그럼 요거 네. 하나만 최종 엔트리하고 이제 정리합시다. 뭐냐면 오현규 선수를 왜 뽑았을까를 고민해봤어요. 아, 네. 잘하니까 뽑았죠. 당연히. 손 삼성에서 잘하고 있으니까 뽑았는데 저는 황의조 선수의 최근에 어려움과 연결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황의조 선수가 이제 소속팀에서도 그렇고 대표팀에서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떻게 벤투 감독이 고민했냐면 손흥민을 톱으로 올리더라는 거죠. 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또 황희찬 왼쪽에 들려고 하는 궁전도 있겠지만 예. 전술적으로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놨을 때 우리가 경기를 좀 하는 경기를 좀 좋았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 평가전에서. 그럼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놓고 황희찬을 왼쪽에 뒀을 때 손흥민 선수가 투톱이 이루어지려면 네. 나는 손흥민 선수에게 많은 공간이나 슈팅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뛰고 헌신적으로 싸워주고 이런 선수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런 네. 의미에서 독일에서 뛰는 정우영 선수를 네. 실험해봤다고 봐요. 그러면 연장선상에서 오현규 선수도 손삼선에서 보면 투톱으로 뛰면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많이 뛸 때 네. 어마어마하게 옆에 있는 선수를 도와줄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뛰잖아요. 그렇죠. 수원에서 맞아요. 뛰는 걸 네. 보면 좀 그래서 혹시 이게 황의조 선수의 핏을 끝까지 좀 보겠다. 그러니까 갈 것 같긴 해요. 안가 데려가지 않을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래도 황의조 선수가 닥주전이야? 벤투 감독은 아닐 수도 있지 않아? 그래서 그 손흥민 선수를 톱으로 쓰는 거에 대한 파트너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제 생각에 대해서는 혹시? 저도 그거는 이제 정말 오영규 선수는 변수 때문에 뽑았다. 그러니까 일단 어쨌든 그 황의조와 조규성 이 두 명 가지고는 사실은 투톱을 세울 때 숫자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쵸. 어쨌든 뭐 변수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변수가 생겼을 때 특히 황의조나 조규성한테 뭐 부상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럴 때 세 번째 공격수 정도는 일단 있어야 벤투 감독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갑자기 변수가 나왔을 때 누구를 데려올 거 아니에요. 그 선수 자리에 오현규를 뽑은 게 아닌가. 아하. 그래서 이제 뭐 늘 이제 이 세 번째 공격수 자리가 늘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뭐 주민규나 뭐 어떤 선수를 뽑아라 뭐 이승우나 이렇게 공격수 자리에 계속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결국에 지금 K리그에서 가장 좋은 폼이죠. 가장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는 오현규. 그리고 이제 오현규 선수의 스타일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손흥민 선수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스타일이다. 그렇죠. 전방에 싸워줄 수 있기 때문에. 미타적으로 플레이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러한 면에서 아마 오현규 선수는 정말 변수를 대비한 그런 세 번째 공격수용으로 뽑아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면 황의조 선수하고는 그렇게 물려서 고민할 필요는 없다? 사실 이게 결국 우리가 월드컵에서 그냥 수비수들을 상대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월드클래스 수비수들도 상대해야 되고 하니까 저는 황의조 선수의 폼이 조금이라도 돌아오면 황의조를 써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특히나 그 브라질전에서 황의조가 무려 티아고 실바를 등진 상태에서 완전히 이겨낸 다음에 넣었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공격수가 최전방 공격수가 사실 지금 우리 엔트리에서 최전방 공격수만 따지면 그런 경험이 있는 선수는 황의조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한 골 한 골이 너무 중요한데 황의조를 안 쓸 수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그 부분은 약간 생각이 다른 게 네. 이것도 뭐
너무 뭐 비관적인 스탠스에서 나오는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대한민국 전력상 황의조하고 손흥민을 두 명 동시에 쓰는 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해요. 월드컵 무대에서. 네. 월드컵 무대에서. 가나전은 몰라. 그렇죠. 네, 가나전은 모르겠지만 우루과이하고 포르투갈 상대로 우리가 황의조 손흥민을 뭐 이렇게 세우든 이렇게 세우든 두 명을 다 하면은 나머지 뒤에 여덟 명이 남는데 여덟 명 갖고 지킬 수 있나? 라고 생각하면 저는 현실적으로 둘 중에 한 명밖에 쓸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톱으로? 네. 그리고 둘 중에 굳이 한 명을 뽑자면은 뭐 손흥민을 쓰는 게 합당한 선택이 아닌가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루과이전은 그래도 정우영 선수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정우영 선수가 그동안 투톱을 섰을 때 굉장히 그러니까 수비적으로 헌신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독일 무대 정우영 예, 그 내용도 좋았으니까요. 그때 경기 내용도 좋았었기 때문에 투톱은 그렇게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황의조 선수는 말 그대로 어쨌건 간에 이 선수가 경험이 있고 또 마무리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승부처의 쪼커로 활용하는 형태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황의조가 약간 쪼커로 갈 가능성도 있다. 예. 그리고 이제 가나전은 아무래도 이제 상황 봐가지고 그럼 황의조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왜냐면은 이거는 진짜 승점 3점이 필요한 경기니까요. 가나전. 가나 못 이기면 떨어지는 거지. 예. 그리고 이제 포르투갈전은 우리나라의 1, 2차전 결과에 따라서 공격수가 선택되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때까지도 벼랑 끝으로 몰리게 되면 결국 그럼 황의조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고 아니다 뭐 무승부만 좀 해도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러면 정우영 카드를 선택하고 일단 정우영을 상당히 높게 보네요. 어쨌건 간에 그 A매치 6월하고 9월 A매치 기간에 정우영 선수 조금 중용해서 쓴 부분들도 있었고 그리고 잘 통했던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가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저희가 전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빨대가 아무 얘기를 안 해요, 지금. 네, 그냥 저 지켜보는 말씀이네요. 아니,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가지고. 뭘 저도 돌아와? 좀 돌아올게요. 이제 좀 약간 이제 월드컵에서 톱 얘기를 하셨는데 결국 이제 오영규 선수는 페노 말대로 뭔가 이제 조금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차원이 이제 황의조 선수와 이제 경쟁을 해가지고 월드컵에 뭐 최종 뽑거나 이런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얘기 다 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제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진행해요. 자, 이제 뭐 16강 어떻게 좀 다 얘기를 해봤습니다. 아, 예, 네. 예, 예. 저희가 어떤 요거는 뭐 제가 좀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서프라이즈 크게 없겠지만 몇 명의 선수들은 좀 고민해 볼 포인트가 있다. 네네. 예, 거기서 중앙 미드필더도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지금 이강희 선수도 얘기를 했고 황의조 선수의 폼도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하지만 큰 틀에서는 될 거다. 그래서 12일 네. 최종 엔트리 발표되면 저희가 또 한번 해가지고 좀 더 구체적인 한번 이야기를 해보죠. 만약 그때 똑같으면 넘어가고요. 그렇죠. 아, 우리가 했던 명단하고 크게 다르지 않다면 넘어가고. 맞습니다. 배터리 갈고 네. 야 이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행인 건 측면 공격이 약한 팀들을 만난다. 아 이번 상대하는 팀이 아 논리적이야. 논리적이야. 약간 지금 자존심 상했어. 얘기해봐. 그러면 레앙은 또 측면 돌파에 굉장히 능한 선수거든요. 이렇게 되면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나라 싫어하세요? 아니요 싫어하는 게 아니고 저는 나는 뭐가 기분 나쁘냐면 저렇게 유니폼 입고 외국노짓을 하니까 그게 싫은 거야. 구자철 있었고 박지성 있었고 이영철 있었고 근데 이제 2018 같은 경우는 월드컵 이틀 앞두고 저 북미 정상회담이 열려가지고 조금 와해되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죄송한데 개짝이 있었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진짜 11월을 지켜봐야 된다. 이런 매국노들과 얘기할 시간이 없다. 아니 더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아?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카무라 씨. 안 해요. 안 해요.